푸바오가 공개된 이후 중국에서 연일 푸바오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한국 관련 콘텐츠에 부정적 댓글이 달리던 일반적인 중국 여론과는 사뭇 달랐다. 한국에서 태어나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격리를 마치고 대중에 공개된 가운데 중국 웨이보와 바이두 실시간 검색어에 푸바오가 1위에 올랐고 관련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웨이보에서는 푸바오의 새 집, 푸바오의 출근 준비 등 푸바오 관련 검색어가 검색순위 상단을 모두 채웠다. 비환 판다는 짧게는 1에서 2개월, 길게는 7에서 8개월 적응 과정을 거친 후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된다. 푸바오는 적응 과정이 빨라 두달 만에 대중에게 공개됐다. 푸바오는 새 환경이 낯선 듯 방사장을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적응하고 평상에 드러누워 당근과 대나무를 쉴새 없이 먹어 치웠다. 한국에서도 푸뚠뚠이나 푸공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던 푸바오가 중국 사람들의 마음도 사로잡은 모양새다. 푸바오와 함께 유명 인사가 된 강철원 사육사를 찾는 댓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푸바오가 처음 공개된 날인데 강철원 사육사는 왜 곁에 없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강철원 사육사는 한국에서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6에서 7월 중국을 찾아 푸바오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는 중국인들이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여바오를 워낙 사랑하는 만큼 그들의 딸인 푸바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네티즌들도 푸바오는 한국과 중국을 우호적으로 연결해줬다. 매일같이 싸우는 댓글만 봤는데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하나 됐다. 푸바오가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중국에서도 잘 지내야 한다. 푸바오 덕분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